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선 철교가 무너져 기관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하에 멈춰선 아파트 승강기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찔한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불어난 흙탕물 위에 놓였던 철교가 뚝 끊겼습니다. 홍수 순찰을 돌던 기관차는 강변 도로 위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중북부 내륙에 내린 폭우로 철도 운행 중단과 지연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북서부 산시성의 산간마을엔 한밤중에 토성류가 들이닥쳤습니다. 산홍수가 도심까지 휩쓸고 지나가면서 떠밀려온 차들이 휴지 조각처럼 나뒹굽니다. 철문을 뚫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 주거단지 내 주차장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허난성의 한 아파트에선 지하로 내려간 승강기 안에 물이 차오르면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쓰촨부터 산둥까지 비구름이 걸친 지역에 주황색 폭우경보를 내렸습니다. 여름 휴가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타이산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고산지대인 티베트엔 비 대신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